11월 7일,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 연세우유 초코 생크림빵 케이크로 축하하는 누군가의 생일. 춥다. 드디어 추워졌다. 이제 정말 겨울이 코앞이다. 겨울. 겨울만큼 스스로를 의식하기 좋은 때가 있을까? 피부에 와닿는 냉기도 냉기지만 입김을 볼 때면 내 존재를 깊이 의식하게 된다. 그 겨울 처음 입김을 볼 때의 느낌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내가 재정립, 재정의, 재발명되는 감각이다. 살아있음, 그러니까 내 온기를 눈으로 목격하는 순간이다. 추위 때문에 나오는 입김이지만 비단 추위만으로 나를 의식하는 건 아닐 거다. 한 해간 누적된 나를 의식하기 때문일 거다. 아직 입김을 보진 못했지만 오늘 밤이면 입김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입김을 보고 이 생각이 처음 들었을 때 난 추운 것도 잊고 기쁨에 가득 차 있었다. 반짝이는 별로 가득 찬 밤하늘을 볼 때처럼 이 세상을 보고 있었다. 스스로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어서 첫눈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 이야기를 언젠가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1월 7일 맑고 춥다. 생일을 맞이한 당신, 추위는 좋아들 하십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끝.